자, 다섯 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앞만 보고 간다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앞만 보고 간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제가 기도 얇고 문제도 많고 의욕만 맞서는데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자, 첫 번째 문제, 도박.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어리버리하고 사람들 말도 잘못 알아먹고 생긴 것도 너무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 아무것도 할지 모르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제 일을 대신해주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토토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재밌게만 보이더군요. 그때부터 토토라는 것에 조금씩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웠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는 계속하는데 돈을 벌고 이걸로 다 잃고 끌었다 싶으면 3개월, 6개월마다 재발하더라고요. 이직거리를 하면서 자격증 토익 등등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정비사 자격증이랑 토익은 800점도 맞춰놨는데 제가 학과 특성상 교수님들이 부사관으로 밀어보내는 경향이 있어서 대학교 4학년 끝나고 공군 부사관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군대랑 저는 너무 안 맞을 것 같아서 육군 병사로 빠르게 갔다 와서 항공사에 들어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군대, 미필보다 안 죽겠든. 역시나 토토. 이거 제가 2018년 12월에 갔었는데 훈련병 끝나니 핸드폰을 주더군요. 그래서 대출까지 땡겨가지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버려서 걷지도 못할 지경까지 가버리고, 거기다가 헬리코프터균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발병을 하면, 지읒돼버리는 병이 있습니다. 하루 8번에서 10번은 토하고, 피도 토하고, 죽겠더군요. 근데 여기까지면 다행인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너 사이트에서 도박했지? 조사받으러 나오대요. 몸도 못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때 내가 진짜로 벌 받는구나.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구황장애도 걸려서 과호흡도 와서 응급실 가고 선임들도 제 역할을 못하고 버려버리고 밥도 혼자 먹으러 가고 왕따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죽겠다 싶어서 군대 부정응으로 군대를 중간에 전역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도 중간에 전역을 하고 허리 디스크도 군대 시절 내내 치료만 받아서 PC방 알바, 1년 정도 그냥 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군대에서 치료가 안 돼서 사회에 나와서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2020년 9월에 직업상단직 공무원이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2주 정도 준비해서 합격하고 가산점 5점 받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1월에 친구가 소방공무원 준비하면서 대우도 좋고 월급도 많고 좋다. 왜 그거 하냐 해가지고 4월에 시험인데 1월에 소방 쪽으로 틀었습니다. 이때 사회 나와서 1년 정도는 토토 끊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또 토토 한 번씩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빚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빚만 네 번인가 갚아주셨습니다. 말하면서도 진짜 어머니가 매번 같이 나가 죽자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2019년 9월인가 10월에 합격이 돼서 그놈의 토토비 갚으라고 계속 알바만 하는 도중입니다. 아, 공무원 합격하셨어요? 합격하신 겁니까?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한 반년 정도 끊은 시점이 되네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토토 사이트에 계시라라고 블랙당해서 어느 사이트도 가입 못합니다. 현재는 빚보다 자산이 더 앞서가고 적금 포함 빚보다 300조도 자산이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건강. 지금 고깃집에서 지우기 일하고 있는데 허리 디스크, 이게 다리까지 내려와서 또 문제네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5월에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알바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얻는 몸 회복해서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저도 저를 잘 모르는 게, 한번 머리 시작하면 너무 과하게 해서, 고깃집 지금 이거 하면서도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해서 끝나고, 고깃집 1시 반까지 가서, 지금 매도나나 10시까지 안 쉬고 서 있고, 고기 구워주고 고기 썰고 일하고 있네요. 몸이 난리 나고, 지금은 매도나 걸려서 격리 중인데, 이제 헬스도 못 갑니다. 마무리입니다. 결론.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뭘 하던 너무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딥하게 빠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운동 플러스 일이네요. 제 몸이 어디까지 버텨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냉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고 간다니. 냉정하게 알려주면 냉정하게 또 투데이션 갑니까? 여러분 잘 읽으셨죠? 제가 봤을 때는요, 한번 보고 간다니. 자기 객관화도 문제지만 내가 봤을 때는 통제력이 약하신 것 같아. 일단 내가 다시 짚어드릴게요. 다시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더 갑시다. 아시겠죠? 사연이 기네요. 짚어드릴 게 많습니다. 짚어드릴 게 많을 테니까 님도 투데이션 한번 더 짚어드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자기 객관화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통제력이 약해. 네. 자기 통제력이 약합니다. 이것도 자기 객관에 포함이 되긴 해요. 네. 아니 근데 합격을 했네요. 사실 님 벌금 내지 않았어요? 님 토토 저거 하다 걸렸으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받았을 텐데. 여러분 있잖아요. 토토 걸리면 무조건 벌금입니다. 벌금 셀 텐데. 기본 500 이상은 될 텐데요. 저게 불법 사설 토토 하다가 걸리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 아닙니까? 많던데. 한번 볼까요? 이게 관광진흥법이잖아. 자, 이게 보이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법정형. 맞네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근데 그게 왜, 그러면, 아니, 봐준 게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 자, 한번 보고 간다니. 봐준 게 아니라, 자, 님 시간 되면 잘 들으세요. 봐준 게 아니라, 결과를 봐야 돼.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직무유기입니다, 경찰은. 잘 들으세요. 경찰은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조사를 해가 준비를 지어야 돼. 사건 어떤 식으로든 기소를 할 거면 기소를 하든가, 불기소 처분을 할건 불기소를 하든가,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좀 이상하네요, 그 경찰관. 아니, 경찰관이 조사받으러 오라는 건 혐의가 있으니까 조사받으러 온 겁니다. 이미 유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그냥 아무나 잡아가지고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 그거 아셔야 돼. 이거 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전과조회 한번 해보세요. 전과조회. 전과조회 해가지고 전과에 뜨는지 안 뜨는지 결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봐야 돼. 왜냐하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 불렀다고 했잖아. 도박 때 불렀다고 했는데 그왜 불렀냐 하면 이미 그 있잖아요. 그 보통 이제 도박 같은 수사할 때는 저 사이트 개설자부터 먼저 잡거든요. 총책부터. 잡아가지고 서버랑 이제 IP 같은 걸다 압수해요. 네, 압수해가지고 거기 이제 IP 추적 같은 거 해보면 누가 몇월 몇 시에 어떤 IP 번호로 접속을 했는지가 다 떠. 그거 다 조회해보면 누가 했는지 그게 증거라니까. 그거 빼박 못하는 증거야. 왜 보면 왜 사설토토 이제 개설하는데 딱 이제 그 경찰이 그 기무 체포할 때 상황 터치 때못 봤습니까? 그러면 컴퓨터 쫙 깔려 있고 그 IP 경위 같은 여러 개다 설치돼 있고 못 봤어요? 그 안에 맵 그거 아마 털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보통 그런 거 수사할 때 총책이나 이제 사이트 계속 잡아가지고 서버 압수하고 압수해가 조사해봐가지고 IP 추적을 해봤는데 어? 암만 보고 간다. 이 사람이 있네. 그러면 님 배팅한 기록이라든지 입금한 기록이 쫙 있을 거예요. 경찰은 그거 보고 조사하는 거야. 그냥 아무나 싸잡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님을 불렀다는 거는 님이 몇 월, 몇 시에 도박을 했는지 얼마 정도 돈을 넣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유죄 혐의가 있으니까 부르는 겁니다. 님 혹시 출석 여부서 기억나요? 출석 여부서? 출석여고서 받은 거 기억납니까? 아, 출석여고서. 출석여고서를 받은 거 기억나요? 거기 뭐라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그러면 뭔가 처분이 떠야 돼요. 무슨 처분이 떠야 돼.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큰 금액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처분이 떠야 돼. 뭐 기소유예 떴다거나 뭐 떠야 돼. 아무튼 토토 하시면 안 돼요. 님잘 들으세요. 자, 앞만 보고 간다님. 토토 하면 모가지 날라가는 거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앞만 보고 간다님. 자의 객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님 인생이 달린 거예요, 이거는. 인생이 달린 거예요. 자, 이민. 님 혹시, 뭐 적을 때 있으면 적으세요. 내 인생에서 사설 토토는 죽음인데, 죽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인생 골로 갈 곳이면 하세요. 하란 말이야. 자, 님이 왜 이걸 하겠어요? 안 하는 사람 안 해. 나안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안 해요. 왜냐? 이거 안 해도 재밌는 것들 많아. 재밌는 것도 많다니까?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냥 하면 안 돼. 자기 토, 자, 자기 객관화가 뭐냐 하면, 자기 객관화라는 게딴게 없어요. 현재 내 위치에서, 내 위치에서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한 능력이에요. 자, 이게 객관화예요. 자, 앞만 보고 간다님이 지금 내가 이제 공무원 합격했잖아. 그럼 공무원 합격했으면 합격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안 자르고 계속 정년까지 일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님은 이내 현재 내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인생 전반의 기준으로 봤을 때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한 번도 이걸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제대로 뭔가 캐치하려고 확인해 본 적도 없어. 이게 습관이 안 들여 있으니까 못하는 거야. 자기 객관화에 대한,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신의 위치 확인. 현실 파악이, 현실을 파악하는 습관이 안 길러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번도 내가 내 자신의 내 위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라는 사람, 앞만 보고 간다는 나 자신의 삶을 봤을 때, 가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 집중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구별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습관을 잡으면 자기객관화 되고, 그걸 못 잡으면 흐리멍텅하게 사는 거야. 사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람들이 사실 자기객관화가 안 돼. 내 현재 위치에서 하면 되는 거, 해도 괜찮은 거,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것들을 구별하고 살면 힘들어 살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많이 헤매잖아. 팬데믹도 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겠어요? 자기객관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하면 안 되는 걸 계속 하잖아, 지금. 인터넷에 가가지고 맨날 막 서로 막 헐뜯고 하잖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위치에서. 근데 하잖아요. 자기가는 안돼 있다는 증거야. 자꾸 쓸데없이 SNS 보면서 자기 체면 깎아먹고 자존감 깎아먹고 하잖아요. 내 현재 위치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라도 안돼 있으니까 그냥 무슨 그냥 물 흘러가듯이 하는 거, 남들 하니까. 자, 자기가라는 남들이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치에서 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안 하는 거야.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안마공 간단히 봤을 때 토토를 해야겠습니까? 자, 내 현재 위치에서 토토를 해야겠습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내가 하는 걸 알려드릴게. 자기계간에 사람들이 뭐 자기계간에 해라 해라 이렇게 백날차나 얘기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왜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부모님도 안 가르쳐주고 주변 친구들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만 들었지 할줄 몰라. 할줄 모르니까 얘기만 듣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거야. 말은 자기계간에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찾으려고 노력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똑같이 가는 거야 이게. 자, 어떻게 하냐? 자기계간 한번 뭐 간단합니다. 어렵게 설명 안 할게요. 자, 현재 내 나이, 직업, 자금 상황, 건강 상황 등은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적어봅니다. 내가 나이가 올해 몇 살이고, 내가 직업이 어떻게 되고, 수입이 어떻게 되고. 네. 이런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적어요. 과장해서 적지 말고. 객관적인 거잖아. 정말 객관적이, 나이 객관적이, 직업 객관적이죠, 수익 객관적이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금 상황, 내가 지금 통장에 돈, 빚, 그리고 내 건강. 추상적인 게 아니죠. 추상적 적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봐봐,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안 그렇습니까? 이 중에 추상적인 게 있나요? 나이, 직업, 수익, 자금 상황, 건강 상황. 객관적인 게 있습니까? 네. 이걸 그러니까 내가 객관화 하려면 내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현재 위치 깨닫는 방법은 간단해. 내 지금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소방 공무원 되면 좋지만 월급이 막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니야. 공무원 월급 뻔하잖아,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여기서 객관화한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현재 위치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힘들어하는 것들을 적으면 돼요. 네, 적으면 돼. 그걸 적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안 하면 돼요. 네, 안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님이 일단 나온 건 토토입니다, 토토. 안 하면 되죠? 어떤 식이든 일단 안 하면 돼요. 누가 꼬드겨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계간할 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이너스가 된 요소들을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통해서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계간화입니다. 이거 사람도 몰라. 뭐 자기계간 얘기는 저저저 진짜 많이 하지만 몰라요. 할줄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얘기는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지철에 쫙 깔려 있어. 지철에 쫙 깔려 있어. 전국 각지에. 말만 자기계간화 메타인지. 안 그래요? 말만 뭐 자기계간화 말은 좋아. 해본 적 있어야 말이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만 듣고 그냥 치우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철이 많이 깔려있어요. 여러분, 자기가나 이미 있잖아요. 이말 나오기 전에 하는 사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메타인지나 말이 나오기 전부터 하는 사람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계간화가 나온다는 말도 이게 왜 나왔냐? 그만큼 자기들 스스로 객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나온 거야, 이것도. 누구나 다 자기계간화하고 자기 현실을, 자기 분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런 말안 해.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 이런 말이 왜 자주 등장해요?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야. 말만 그렇게 하고, 아, 예, 해야죠, 해야죠 하면서 밀어놨다가 항상 의식이 흐름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앞만 보고 간다. 인생 구제해드릴게요. 자기계산 시켜드릴게요.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님이 수첩 같은 데다 한번 적어봐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체크해봐. 그리고 왜 자기계산을 못하냐 하면요. 님이 자기계산을 못하는 이유가 아니요, 아니요. 굳이 얘기하지 마. 그 도박 같은 거 했다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나 도박해가지고 군대에서 조사받을 뻔했다. 아니면 뭐돈 많이 꼬라가지고 어머니 고생했다. 그런 얘기하지 마. 마이너스야. 그냥 어릴 때좀 실수 한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번 다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쪽팔리는 거야. 하나 더 얘기해야 될게님 공기사회자. 공기사회는 특히 입 조심해야 돼요. 내 치부에 대해서 괜히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조직원들이 님안 좋게 봅니다. 얘랑 밥 같이 먹자. 뭐지 마. 야, 부르지 마. 이렇게 돼.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봤자 마이너스. 아까 얘기했잖아. 마이너스가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토박했던 거 마이너스 아닙니까? 누구 봐도 좋을 게 없잖아. 지금도 사람들한테 쿠사리 벗고 있잖아요. 아니, 공직사회에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자식 밖에 나가서 부모님 고생 많이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후자죠, 당연히. 전부 다 후자죠. 왜냐? 그 공기사회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런 걸 거의 뭐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거든요. 왜냐면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천년 결백 깨끗해야 되잖아. 내 신분에 대해서. 이미 신분 한번 더럽히고 온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냐고. 아무리 이쪽 바닥에 산전수전, 국민전, 뭐 전국 각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하고 뭐 도박했던 사람 같이 어울려봤자 내가 좋을 게 뭐가 있어? 나도 저기 빠지면 안 되겠지. 그러다가 내 모가지 날라가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거. 살면서 우리가 꼼꼼히 생각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서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아니 내가 인생에서 뭔가 행동을 해만한 행함으로써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줄여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객관화예요. 이걸 생각하고 가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망각을 해. 망각을 하니까 저질러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뭔가 일을 터트려 놓고 후회하는 것보다 그런 걸 미리 예상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게 자기계산의 핵심이야.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그 잘못을 저지르기를 내가 중간에 막을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일을 크게 키워놓고 그때 가서 잘못했다, 후회한다, 맨날 얘기한다, 무슨 소용 있어? 자기계산의 중요성은 그런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이런 게이 마이너스가 되는 걸 놔둬서 인생에서 큰 어떤 걸림돌이 된다거나 내가 무지하게 손해를 보는 일을 줄이는 것에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뭐 저질러 놓고 후회한다. 맨날 얘기하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야. 내가 연예인. 잘 나가는 연예인이야. 연예인이 뭐 조심해야 돼요? 구설수에 조심해야 되잖아. 이미지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음주운전 한 방, 뭐 폭행 사건 한 방에 나가리 되는 연예인들 얼마나 많아? 안 그래요? 아니, 이제 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객관화 시켜가지고. 내가 그 위치에 갔을 때 하면 안 되는 것들. 해봤자 마이너스인 것들. 절대 내한테 좋게 돌아올 게 아닌 것들을 적어가지고 그걸 미안해 방지하는 거야. 습관화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악만 보고 간다니만 더 중요한 거는 토토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객관화의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자, 자기 객관화는 오로지 네, 나를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의식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입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식하죠.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자체가 객관화를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입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메타인지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 반박을 해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매운맛이 돼버렸는데. 예. 네. 왜냐하면 나를 기준하는 거야, 나를. 나를 철저하게 내 있는 신분과
애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예,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타인을 비교하면 과연 나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겠냐고. 타인을 의식하면 과연 객관적으로 보겠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지 아세요? 누가 하자고 하니까, 누가 붙었다고 하니까 하는 것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공부했지만 어떻게 붙었잖아. 근데 대체로 그렇게 누가 붙었으니까 여기 사람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 사람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 야, 여기 돈 많이 준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잘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님은 운이 좋은 케이스야. 대부분은 잘안 돼. 왜냐? 남의 꼬드김이 하신 분들 전력 투구할 것 같아요?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할 것 같아? 뭐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못하겠지.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이런 쪽에 빠져있죠. 그러니까 자기 객관은 안 된다는 거야. 철저하게 나를 보고, 타인이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갈 수 없어. 예, 불가침의 영역이야, 불가침의 영역. 365일, 월화수목 금토일,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철저하게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내 자신. 왜냐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살고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방향성을 잡거나 내 인생을 분석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지. 타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타인 인생에 가입하고 개입하고 영향을 많이 주려고 하잖아. 그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이리 끌려고 저리 끌려고 하는 거잖아. 팬데믹이라는 것도 거기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잘돼 있으면 팬데믹 같은 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팬데믹 같은 것도 없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팬데믹 널리를 퍼리고 있잖아. 사람들이 막 걱정하니까 다 걱정하고, 사람들이 분노하니까 다 분노하고, 사람들이 절로 가니까 다 절로 가고, 그렇잖아. 자기 객관화 있는 사람이 있겠어,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금 여기 사람, 여기 대한민국 사는 사람 상당수는 자기 객관화 안 돼. 안 되는데 자기 객관화 예치고 있어. 그런 어불성설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아, 자기 객관화 뭔지도 모르면서. 인생을 내 솔직하게 내 나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통제하고 분석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단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자기 거를 외쳐봤자 뭐가 달라지고 현실은 팬데믹인데 안 그래요? 현실은 너도 나도 막다다 이끌려가잖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자기 거나 하려면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맨날 불안하죠. 왜 불안할까? 하는 일이 잘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 게 많아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 있는데, 가장 큰건 너무 쓸데없는 외부 매체들을 자극적인 것도 너무 많이 봐서 그래. 그게 굉장히 커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원인을 안 받아요. 생각을 안 해. 왜냐?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보는 건데. 요즘에 다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핀게 뭔지 아세요? 나만 하는 거 아니잖아. 요즘에 다 하는데. 요거 요즘에 안 하면 왕따 돼. 요거 요즘에 안 하면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웃긴 게 나쁜 것도 많이 하면 정답이 돼 보여. 내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기객관화를 오로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특히 사람이 많은 조직, 서울 같은 데 심하고. 그러니까 일이 휩쓸려갔다, 조리 휩쓸려갔다 하는 거야. 자기객관화가 딱잘돼 있잖아. 그러면 뭐 남이 뭐라 하든 유행이 이리 갔든 저리 가든 휩쓸리지 않아요. 나는 계속 이 구심점을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앞만 보고 간다님의 고민 사연이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전반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 네.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막 정신없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구심점에 못 잡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인생을 통한 분석도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자꾸 막 원인을 뭐 나라 탓뭐 외부의 탓을 돌리잖아. 외부의 탓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본인의 탓은 없을까? 본인의 탓도 있어. 오히려 더 커. 더 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 탓은 안 하려고 하지. 남 탓만 하려고 하잖아. 그럼 남 탓만 하는 사람이 무슨 자기 객관화가 돼? 안 그렇습니까? 남 탓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객관화가 없다는 거야.
안 그래요? 너무 제가 지금 점점 감매가서 매운맛이 되고 약간 패폭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예. 네. 그리고 자기 게임한테 중요한 거는 타일의 관습과 의견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마구 간다님은 욕이 안 됐던 거야. 욕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안 됐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거 다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요. 안마구 간다님. 그러면 안 해야겠죠. 왜냐하면 안마 보고 간다니 그거 봐. 간섭 영향 너무 많이 받아도 있잖아요. 인생에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뭐 친구도 영원할 것 같아요. 자, 안마 보고 간다니 잘 들으세요. 그 친구도 영원할 것 같아? 평생 볼것 같아요? 각자 언제 시간 지나면 또 뿌리 흩어져요. 먹고 살기 바쁘면 친구 먹어 뭐가 중요해? 뭐, 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내가 지금 돈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친구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싸가지 없게 보이죠? 싸가지 없어도 현실은 현실이잖아. 나이 어릴 때야 뭐 친구도 자주 보고 믿을 만한 친구밖에 없으니까 의존하고 하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성인 되고 나서 다 크고 나서 다 크고 나서 친구 보자고 하면 볼수 있어요, 여러분. 바쁘다고 연락 안 되죠. 그 만나도 예전 같지 않지. 맨날 했던 얘기 반복하고 맨날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오히려 힐링 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내가 데미지 입고 있어. 그런 경우 여러분 느낀 적 없습니까? 지금도 친구들 대부분 취업하고 잘못 보내요. 지금만 못볼것 같아? 앞으로 더 보기 힘들 거야. 그 친구들이 결혼한다거나 아니면 타지로 가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더못 보는 거죠. 사실상 뭐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면 거의 뭐 생이별이죠, 거의. 어떻게 봅니까? 가정 있는 사람을. 안 그래요? 시간 지나봐 더 보기 힘들어. 더 연락하기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주변 사람들, 친구들은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뭐 절대적이기도 하고,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내가 자리 잡고 하잖아.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없어도 돼. 솔직히 좀 냉정히 말하면. 왜냐? 친구가 있다 한들, 내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그 친구들이 해결해 준다거나,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 친구들도 힘들거든, 그 친구들 삶이. 그 친구들도 자기 인생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 많단 말이야. 근데 언제까지 남의 인생 신경 쓰느냐 말이에요.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는 게잘 들으세요. 친구는 친구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기가 나려면, 타인의 인생에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되고 영향받으면 안 돼. 그냥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가라고 하고 난 나대로 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갈 거예요. 그 님이 원하지 않아도 나이 먹게 되면 각자의 길로 가게 돼 있어. 길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엇갈리게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뭐 자주 나오는 얘기 중에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도 보면 자기 편하게 있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당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이게 가스라이팅도 대부분 인간관계, 주변 관계에 의해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남의 말을 쉽게 믿고 거기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지배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가스라이팅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말을 몇 마디에 내가 통제당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허수아비처럼 도망가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그 사람이 어떤 말몇 마디에 지배당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일도 가스라이팅 많잖아. 자기 있거나 됐어 봐. 그럼 다 튀쳐나오겠죠. 저 사람이 뭐 인생이 내 인생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해 줄게. 일단 토토는 끊으시고요. 네, 토토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토토는 무조건 하면 안 돼. 그리고 일곱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그 소방학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소방 공무원 맞죠? 우리나라 믿음을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믿음과 충성이라는 것을. 예. 무조건적인 믿음과 충성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이제 편하게 쓰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이잖아요. 5월이면 3달 남았는데, 근데 왜 아르바이트해요? 3달 동안? 왜 아르바이트 합니까? 나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야. 누가 고깃집에 가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왜 고깃집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고깃집 일하는 거하고 이미 소방호스 잡아가지고 불 끄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님이 아까 자유객과나 돼 있으면 지금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돼. 왜냐? 이미 허리 다쳤고, 소방일이라는 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일이에요. 힘을 많이 쓰는 일입니다. 소방호스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소방학교 가면 훈련 많이 받을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진압 요원 아닙니까? 보통 소방이 구조 요원이고 진압 요원 있잖아. 진압으로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구조든 진압이든 간에 남자 가면 힘 많이 써야 돼. 구조로 가더라도 환자들 들쳐가지고 이송해야 되는 경우 많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 힘을 써야 되는 경우 많이 있고. 진압 같은 경우에는 소방호스가 엄청 무겁거든요. 수압이 엄청 세요. 아니, 차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잖아. 건강이잖아. 이미 부모님 도움 되겠다 고깃집 아르바이트 하다 허리 많이 다쳐가지고 훈련도 못 봐가지고 중간에 이탈하게 된다면. 님 허리 조심해야 돼요, 허리. 한번님 허리 아작났잖아. 크게 아작났잖아요. 그러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고깃집 아르바이트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차라리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세요, 편의점. 앉아서 하는 거. 저기 웬만한 일보다 힘들어요, 고깃집 아르바이트가. 서서 일을 해야 되고, 고기 불판 갈아주는 것도 무겁고. 원래 몸을 크게 한번 다쳤던 사람인데, 왜저몸 무리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니 몸을 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다치면 안 되잖아. 만약에 여기 다쳐가지고 소방학교 입교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훈련 도중에 이탈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고깃집은 아닌 것 같아요. 고깃집은. 내가 지금 돈이 정말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봐봐, 이것도 자기 객관화가 안돼 있으니까 하는 거야. 내 건강상태 생각한다면 허리를 무리 안 가는 일을 했어야 돼. 이것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젊으니까 객기 부리면서. 뭔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무리해서 많이 하다가 본전 잃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니 움직일 때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아킬레스건이 있잖아, 허리. 허리 있잖아요. 근데 저 일이 허리를 안 쓰는 일이야? 허리 쓰는 일이야? 여러분, 서서 일하는 것 자체에 허리를 무지하게 많이 쓰는 일입니다. 서서 일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대부분, 내가 봤을 때는 차라리 헬스도 운동을 하시고 대부분 앉아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장기간 서서히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허리가 아프다는 게 이피를 드러났잖아요. 그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니 소방 그 뭐야 산소 호흡기 그 호수 있죠. 엄청 무거워요 그거 산소통. 엄청 무겁다니까. 그거 어떻게 들고 다닐까요 그러면? 출동 안 나갈 거예요? 무겁다고? 그럼 계속 병원에 입원할 거야? 그러니까 님한테 중요한 건 허리야 허리. 돈이 아니라 허리라니까 님한테 중요한 거는. 돈보다 허리 건강이야. 이 허리 건강 잘못되면 일을 못해. 돈몇푼더 벌려고 하다가 진짜 이쪽 일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사자성어 중에 그게 있어요. 소탐 대신. 작은 걸 탐하려고 하다가 큰걸 잃습니다. 지금 님이 딱그 짝입니다. 아니, 님이 혹시나 허리 다쳐서 병원에 신세라도 진다면 그 고깃집에서 돈 내준대요? 돈 내준대? 아니면 내가 출근 못한 만큼 뭐 그거 다 돈으로 해준대요?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아르바이트인데. 직장도 아니고. 님 누구보다 저 소방 공무원 되잖아요. 진압요원 가면 허리를 더 많이 써야 돼요. 허리 위험해. 다른 관절보다 무릎보다 더 위험해, 허리가. 허리라는 게 달라치는 게 수그리고 있기 때문에 허리 다치는 게 아니라, 보통 물건 들다가 많이 다쳐, 물건 들다가. 서 있고 하다 보니까. 서 있는 것 자체가 허리에 무리를 많이 줘요.
저도 서서 일하는 일 해봤잖아. 허리가 무지하게 아파. 발바닥도 아프지만. 그리고 소방일 자체가 어떤 일이에요? 무거운 걸 많이 들잖아. 하중이 많이 실리잖아. 하중이 많이 쓰면 당연히 허리에 압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압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소방 오래 일하신 분들 보면 다 무릎하고 허리가 안 좋아요. 그분들이 괜히 헬스하고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 안 하면 허리가 못 버텨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운동해서 근육 키우는 거하고 저 유치적인 노동하고 달라요. 쓰는 근육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괜히 님이 무리했다가 나중에 진짜 일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냥 쉬어요, 쉬어. 차라리 헬스장 운동을 한다거나 동네 한 바퀴를 돈다거나. 솔직히 이거는 건강에도 하기 힘든데요. 보면 아니 평소에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3시간 헬스하고 1시 반부터 10시까지 고깃집 가서 일하고 왜 그래요? 아니, 누가 하라고 한 적도 없잖아. 뭐못 버텨요. 못 버틴다니까. 이게 운동으로 만든 근육하고 실제 일하면 쓰는 근육이 달라요. 그 헬스장에서 이제 무거운 바벨 같은 거 3대 치는 사람들도 저 뭐야 태폐 상하차 가면 쥐치고 나간다고 하잖아. 도망간다고 하잖아. 그왜 그럴까요? 쓰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태폐 상하차 가면 오래 일하신 분들은 몸이 굉장히 말랐어요. 힘의 갈이 없어 보여. 의지가 반복해집니까? 의지가 현실입니까? 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이 중요해. 허리 건강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건 허리 건강이잖아. 허리가 건강해야 이미 나중에 공직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허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예 님 훈련 받다 그냥 도중에 이탈할 수도 있어. 아니 뭐님 소방공무원 아니면 길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할거 있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올인해야 되잖아요. 올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관리 더 잘해서 해야 되고 신경 많이 써야겠죠. 왜냐? 이게 뭐 몸을 하루만 쓰는 게 아니라 정년 때까지, 환갑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야. 좋든 싫든 간에. 그러면 더 관리해야 돼. 이미 몸이 원래부터 좀안 좋았던 사람이니까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관리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허리를 크게 다쳤던 사람이야. 다친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더 무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사람보다 더 무리하는 거죠, 이게. 일반 사람도 저렇게 하면 힘들어. 맨날 피곤해. 아니, 허리가 아픈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더 무리하는데, 그럼 더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 더안 좋아지겠죠. 이게 님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하는 거야. 의지가 반복해져요? 아니, 나중에 허리 다 다치고 나서 정말 재기하기 힘들어져서 일을 못하게 해서 의지가 생겨서 뭐해? 뭐 하냐고요? 의지가 돈입니까? 의지가 직업이야? 의지가 뭐 어떻게 먹여 살려준답니까? 자, 객관적인 건 유형적인 거지, 의지는 무형적인 거잖아. 자. 허리 건강은 유형적인 거죠. 니 말하는 의지는 무형적인 거잖아. 자, 자기계과는 뭐예요? 유형적인 거, 유형적인 거. 무형적인 게 아니라 유형적인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당장 님이 지금 보고 느끼고 하는 거. 근데 의지라는 거는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야.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솔직히 좀 고깃집 알바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이 중요하긴 한데, 그돈 때문에 내가 평생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일터를 못갈수 있는 거야. 제대로 뭔가 해보기도 전에. 그렇게 되기 싫으면, 지금 하는 일 그만두시고 허리 건강하면서 주문해요. 왜 스스로 안 좋은 허리를 망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릴게요. 어드바이스 드릴게요. 맛만 보고 간다니. 일단 주변 사람들이 꼬드기며 주변 사람들 삶에 대해서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인생을 갈 테고 난내 인생 가면 돼. 사설 돋던 누구 하자고 얘기하지도 마시고 꼬드김에 가지도 마시고 유튜브에 검색도 하지 마시고 사설 돋던 하는 방송도 보지도 마세요. 예, 네, 보지도 마. 그냥 토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스포츠 토토 같은 것도 하지 마. 그냥 도박은 내 인생하고 상관없는 거야. 왜냐, 내 인생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거 도박은 항상 내한테 인생에서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큰 아클 리스크를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리스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야지.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허리 건강. 객관적으로 허리 건강 중요하죠. 내 건강 상태. 자, 도박은 이걸 영향을 줬고 허리 건강은 뭡니까? 건강에 영향을 주죠. 다 걸리잖아. 이 건강이 안 좋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직업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보다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맞잖아요. 이미 고깃집 알바하려고 지금 성공만 하는 게 아니잖아. 맞잖아요. 메인은 서방 공무원 아닙니까? 고깃집 알바 뭐가 중요해,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돈몇푼더 받으려고 하다가 허리 꼬꾸라져가지고, 신경 나가가지고, 허리 상태 악화돼가지고, 약 먹으면 잠을 못 자고, 계속 허리에 복대가 또 차야 되고, 아직 훈련했는데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그럼 그쪽에서 그냥 다 받아줄 것 같아요? 못 받아주지. 아니, 몸이 건강해서 뽑았는데, 이일뭐 제대로 해보기 전에 아파버리면, 그 주변 사람들 다 이해해줄 것 같습니까? 다 같이 고생하는데? 안 그래요? 소방 경찰은 특히나, 몸이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중요하잖아. 체력까지 잘해야 되잖아요. 아니, 누가 뭐라고, 누가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래요? 자, 일단 생각해 보세요. 토토 하시면 안 돼요. 건강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건강. 그냥 님이 그냥 들어가서 소방 월급 받는 거 그걸로 이제 적금 부어요. 그돈 아껴 쓰면 돼. 안 그래요? 만약에 2년 유예돼가지고 2년 유예된다거나 다른 기술 밀려버리면 몇달 동안 또 노는 거잖아. 또 손해보는 거죠. 그만큼 또 인간의식이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잡고 있잖아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넓게 봐야 돼, 넓게. 시야를 넓게 봐야 돼요. 인생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맵으로 봐야지. 특정 지점 보면 안 된다고. 숲을 전체를 봐야지. 숲에 있는 나무 몇 그루만 보면 안 돼요. 그럼 다 날려먹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님한테 지금 쉴새 없이 지금 50분 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쉬고 지금. 모터 달린 것처럼 50분 동안 얘기하고 있어.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분들의 썰보다 님의 썰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기 객관하는 게 무슨 뭐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객관적인 어떤 유형적인 가치에 굉장히 분야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면 되는 것들, 안 되는 것들을 잘 분석하면서 가는 거야. 인생은 분석이 연속이야. 근데 이 분석을 할줄 아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공부 잘하면 장땡이고 좋은 대학교 다니면 장땡이고 좋은 기업 들어가면 장땡이고 남들이 알아주는 차 타면 장땡이야. 근데 그게 뭐 장땡이야? 남들 시키는 대로 사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 대단한 거라고? 인생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내 인생의 마인드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왜냐? 타인 의식하고 타인의 어떤 의견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내 인생이 내게 아니야. 자기계가란 이유는 내 인생을 내 거, 내가 소유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내가 분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분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생은 분석 연속이야. 관리 연속이에요. 당장 공무원 합격했다고 지낼 필요가 없어. 그 공무원 들어가서 얼마나 일할지 모르잖아. 지금도 공무원 시험 들어간 사람들 5년 뒤에 얼마나 살아남았을지 모릅니다. 10년 뒤에 얼마나 살아남았을지. 뭐 공무원 들어갈 때는 평생 직장 철밥통이다. 이제 안 잘리겠다 하고 있다가, 아니 지금 뭐 의원 면직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나가려고 공무원 시험 준비했겠어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막상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항상 뭐 눈앞에 있는 건 쫓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가면서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잘하지 남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관한 문제점도 내가 잘 알고 있지 남이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마 광고 보호 간다님의 문제점 제가 짚어드리긴 했지만 그것도 본인이 잘 알아요. 본인이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누가 잘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타인인데 남의 인생 잘한다고 생각해.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내 인생은 내가 잘하지. 남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 문제도 없는데. 그런 사람도 많잖아. 남의 인생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말을 쉽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에 자기 인생에 더 집중을 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할 생각도 안 하면서 자꾸 남의 인생 꾸짖으려고 하고 그렇죠? 자꾸 태클 걸려고 그런 사람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왜그 친절한 금자씨의 그 이영애 씨가 한 말이죠. 너나 잘하세요. 우리만 잘하면 돼. 내 인생만 잘하면 돼. 남의 거 신경 쓸거 없어. 남의 밥그릇인데 내가 왜 신경을 씁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그 사람 인생이야. 그 사람이 하나 살 문제예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자, 직업, 수위, 작은 상황, 건강 상황, 그 사람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야. 난내 몸만 잘하면 돼. 내 인생에서 관련된 내 수익, 작은 상황, 건강 상황, 내 여러 가지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암만 보고 간다님 그동안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부터 해 나가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허리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 허리 건강을 좀 좋게 해서 정상에 가깝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끊임을 생각하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암만 보고 간다니 그냥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수첩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녀요. 수첩 같은 거 하면서 자꾸 적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안 되는 것들을 적어요. 체크를 해야 돼. 그런 것들 적어 나가면서 인생을 분석해 나가다 보면 아마 저런 유혹들을 안할 거예요. 안할 거고, 그리고 내가 무리수를 거는 행동들도 적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관을 시켜가면서 내 인생을 분석하면서 좀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내가 어떤 분석을 하거나 좀 정밀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방송을 듣기 전까지는 아마 늘상 살아왔던 대로 갔겠죠.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습니까? 좀 달라져야겠죠?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겠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허리 건강 많이 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맞잖아요. 몸을 쓰는 직업이잖아. 누구보다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야. 몸을 많이 쓰는 직업 몸이 다쳐가지고 되겠냐 말이죠. 안 되잖아요. 아무튼 좀 본인 인생을 좀 리마인드를 다시 시켰으면 좋겠고, 너무 타인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타인이 내 인생 몰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영향을 끼칠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님 인생을 철저히 분석해 가면서 살아가시면 지난날의 과오는 그냥 추억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난날의 과오가 그냥 추억으로 갈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연대기식으로 계속 나올지는 본인한테 달린 거야. 아시겠죠? 님도 지난날의 어떤 과오는 이제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계속 분석해야 돼. 계속 날 체크해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나아질 거야. 지난날은 그냥 지난날의 기억으로 그냥 끝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 암만 보고 간다님, 그 소방공무원 합격하시고 축하드리고 허리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네, 그 소방학교 잘 입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날개도 펴보기 전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에 연연하지 마. 하나 더 얘기할게. 정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분들 뭐 정, 그런 거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소방이라면 안볼 사람들이에요. 안볼 사람들이야. 정의리 같은 거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중요해. 내 건강이 중요해. 내 건강 잘못되면 누가 돌봐주거나 내 건강을 다시 원상회복해 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지 못해. 예. 네. 아무튼, 좀, 구체적으로 좀 계획 같은 거잘 세워가지고, 예. 네. 좀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한번 보고 간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